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부터는 세 차례에 걸쳐서 무발화 자폐에 대해서 연속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무발화 자폐가 이제 자폐 치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영역이죠. 어려운 영역이고요. 네, 무발화 자폐에서 이세 가지 주제를 다룰 건데, 첫 번째 주제는 치료가 용이한 무발화 자폐와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무발화 자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강의를 듣고 나시면 자신의 아이가 무발화 자폐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에서 어려움이 있는 아이인지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무발화 자폐 아동들이, 무발화 자폐 아동들이 한계 연령, 치료의 한계 연령이 몇 살까지일 것인가? 즉, 몇살 정도까지 말을 못한다면 우리는 치료를 포기해야 될 것인가? 몇살 정도 그러면 우리는 치료를 갖다 희망 갖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무발화 자폐의 치료의 한계 연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무발화 자폐라면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치료를 시작할 것인가? 그냥 언어 자극을 줄 것인가? 아니면 그전 단계 과정을 거는 게 중요한가? 무발화 자폐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치료 과정에 대해서 핵심적인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무발화 자폐 언제쯤 말할 수 있을까? 1편인데요. 1편. 치료 가능성이 높은 무발화 자폐와 치료 가능성이 낮은 무발화 자폐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발화 자폐의 치료가 용이한 무발화 자폐와 어려운 자폐의 차이점 세 가지 갖다 얘기할 텐데, 여기서 세 가지 긍정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아이라면 특별한 언어 치료를 갖다 하면 더 빠를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언어 치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엄마가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무발화 자폐를 갖다 벗어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이런 아이들이 이게 뭐야? 이 어떤 치료를 했더니 발화가 됐다, 이런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면은 이게 이 과장된 정도가 이제 이게 뭐 하면 좋아, 뭐 하면 좋아, 이런 게 유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합리적으로 보면 무슨 치료에서 애가 발화를 벗어나, 무발화 자폐를 갖다 치료됐어요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도 보면, 뭐 그거 치료 안 해도 좋아질 아이였는데,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밑에서 제가 얘기할, 아래에서 얘기할 치료 세 가지 항목 중에 굉장히 안 좋은 항목성을 다 갖고 있는 아이가 무발화 자폐를 벗어나도록 치료를 갖다 해냈다? 그런 사례는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고, 굉장히 드물고, 그거를, 아주 특이한 사례고, 굉장히 훌륭한 치료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거 구별 갖다가 해볼게요. 지금 이제 치료 없이 엄마랑 놀기만 해도 말이 나오는 무발화 자폐가 있다. 반면 치료해도 정말 치료가 어려운 무발화 자폐가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퇴행 전에 언어 사용에 전력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가장 크게는 돌 정도까지 보면 돼요. 돌 전에 퇴행했던 아이가 돌 이후에 퇴행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돌 전후에서 퇴행하는 애들, 후에 퇴행하는 돌쯤이나 돌 후에 퇴행하는 애들은 언어가 출현한 다음에요.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단순하게 한두 마디라도 호칭을 사용해 본 경험은 있다든지, 맘마, 까까리든지 해갖고 자기의 요구를 갖다 자발로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든지, 이렇게 언어를 조금이라도 사용해 본 다음에 퇴행하면서 무발화 자폐가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문장으로 언어를 갖다 하다가 퇴행하는 아이도 많아요. 이렇게 퇴행의 본격화 시점이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무발화 자폐 치료가 매우 양호해요. 반면에 퇴행 전에 언어 출현력이 전혀 없었던 아이들은 치료 경과가 매우 불량합니다. 이게 돌 이전에 퇴행한 조기 퇴행이 유행해요. 가장 흔한 게 6, 7개월 정도까지부터도 이 낯가림도 잘 없이 아이가 사람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면서 모방도 없고 말도 출현한 적이 없는 조기 퇴행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말이라는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예후가, 무발화 잡힐 때도 치료가 예후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만일 언어라는 것을 할수 있는 능력과 관계되는 게 아래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비유한다면, 이 12개월에서 24개월에 출연한 애들이 엄마, 아빠 이 정도라도 간단한 언어라도 출연을 갖다 해봤다는 거는 이 아래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뇌 속에 언어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퇴행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살려 있어서 그 프로그램과 접속만 하면 발화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어 출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반면에 생후 5, 6개월, 6, 7개월에 말도 사용해 본적 전혀 없이 퇴행한 애들은
이 언어를 사용하는 아리아한글이란 프로그램을 갖다가 비유했을 경우 그 프로그램 자체가 깔리지도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발화 자폐를 벗어나려면 언어라는 시스템의 프로그램이 다 깔리는 과정, 이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추상적 논리 과정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이 과정들을 다 이미 다시 거쳐야 됩니다. 다시 거쳐야 언어라는 능력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두 가지의 차이가, 이 차이가 퇴행의 시점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 두 번째 차이는요, 이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상호작용 욕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언어라는 거는 소리를 내는 음성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건 언어의 일부예요. 예? 발성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컴퓨터는 스피커하고 차이예요. 스피커라는 거는 그냥 후두하고 폐하고 이 혀하고 입술 이 정도에서 조음을 해갖고 소리를 갖다 만들어내는 기관에 불과해요. 언어라는 것들은 소통을 갖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기능, 언어 발성 기관 이전에 사람과의 소통 욕구가 우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소통 욕구가 없는 아이라면 언어를 사용할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그런 이 자발성 자체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소통 욕구가 없다면 언어를 갖다 출연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무발화 자폐인데 사람을 보고 막 좋아하고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태의 아이하고 상호작용 욕구도 없이 멀뚱멀뚱멀뚱 있는 아이하고는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이것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지 학습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언어라는 것들은 굉장히 추상화된 도구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은 인지 학습 능력이 있어야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고도지능이 있는 인간이 언어를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적업한 동물들에는 언어 출연이 잘안 되는 거거든요. 지능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무발화 자폐에도 인지 학습 능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인지 학습 능력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몇 가지에서 알수 있냐면은 이게 아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지시 수행을 갖다가 하는지, 그 다음에 표현을 갖다 무발화 잡히지만 수용 언어 능력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지,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용 언어 능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면서 아이가 지시 수행의 능력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얘는 인지 학습 능력들이 유지되고 있구나. 그래서 발화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인 거예요. 근데 지시 수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표현 언어뿐만 아니라 이 수용 언어 자체에서도 차이가 별로 없다라면 그이 표현 그 발달이 없다라면 얘는 인지 학습 능력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언어를 가르친다 해도 그거 학습해서 수용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세 가지들 중에 이제 순서대로가 제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퇴행 시점,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하고 싶은 욕구죠. 상호작용의 욕구가 왕성한 거 아닌가 하고, 그 다음에 인지 학습 능력이 받쳐지는 거 아닌가.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세 가지가 다 좋다. 예를 들면은 애가 엄마, 아빠, 맘마, 까까하고 단어를 한 10개 정도 사용하던 애가 퇴행했다. 그래서 무발화 자폐가 됐다. 근데 지금 보니까 사람도 좋아한다.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아이가 지시 수행이나 맑게 알아듣는 게 굉장히 좋다. 이런 아이들은 말을 하게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적절한 과정만 거치면 무발화 자폐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봐야 됩니다. 반면에 아이가 조기 퇴행해갖고 언어를 사용해본 사용력이 없고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어 계속된 감각 추구 상태에서만 매몰돼 있으면서 지시 수행도 수행을 갖다 거의 못하는 이런 상태의 무발화 자폐라면 이 무발화 자폐를 갖다 벗어나게 하길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자신의 아이가 무발화 자폐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무발화 자폐인지를 갖다가 구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 따라서 합리적인 계획성을 갖기를 권유하고요. 후속되는 강의를 들으시면 그 내용이 좀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칠게요.